자, 33번 한번 볼게. 자,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야.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난독증, 즉잘 읽지 못하는 거야. 읽으면서 막 이해가 잘안 돼. 이런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탐욕스럽게 책을 많이 열정적으로 읽어왔더래.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자,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is providing students with relevant text they will be interested in. 자, 참여, 그리고 성취, 이것의 a key, 핵심은, 요거 지금 봐. 이게 지금 참여가 나오고 성취가 end로 연결됐다고 해서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이것에 a key, 핵심은 얘가 주어야. 단수 주어지? 그래서 여기 is 동사 쓰인 거잘 보고. 자, 여튼.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 그러냐면 관련 있는 글을 제공하는 거래. 뭐, 여기서 they는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그런 관련 있는 글들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거.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런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제공을 하면 뭐 참여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취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 그 참여와 성취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더라. 그래서 my scholarly work and my teaching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the work of Rosalie Fink. 자, 그래서 나의 학문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 분이 선생님인가 봐. 또는 나의 수업. 이것은 깊게 영향을 받아왔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대? 로잘리 핑크라는 어떤 여성이에요. 자, 이 여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자, 그러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she interviewed 12 adults who were highly successful in their work, including a physicist, a biochemist, and a company CEO. 자, 그녀는 인터뷰를 했는데, 12명 성인을 인터뷰를 했대. 자, 이 성인이 어떤 성인들이야? 매우 성공한 성인들이네, 그들의 직업에서. 자, 컴마 나오고 분사구문 나오면서 누구를 포함했냐면 12명 중에 물리학자 또는 생화학자 또는 회사 경영자를 포함해서 말이야. All of them had dyslexia and had significant problems with reading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 자, 그들 모두는, 즉, 이 12명 성인들 모두는 had, 뭘 가지고 있었었냐면, dyslexia, 즉,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had,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냐면, had plus pp, 이거 뭐지?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 어떨 때 쓰지? 과거보다 더 전에 벌어진 일을 썼을 때 과거 완료 had pp를 쓰지. 자, 즉 뭐냐면 얘이 그들은 난독증이 있었었어 과거에,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그들은 상당 significant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었었겠지. 난독증이 있어서 그래서 reading, 읽기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 언제? 학창 시절 내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창 시절 내내 상당한 문제가 reading, 읽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왔었었었다. 요 과거 완료를 쓴 had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have significant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have를 쓰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과거 완료인 had pp에 넣었더니 had 그다음 have의 과거 분사인 had가 쓰여서 had가 됐단 이야기야.
While she expected to find that they had avoided reading and discovered ways to bypass it or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for learning, she found the opposite. 자, while 뭐뭐이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뭐이지만 이야 그녀가 예상했지만 기대했지만 찾을 거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무엇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찾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야 뭐 아 그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읽기를 피했었을 거다. 또 발견했었을 거다. 이거 head, pp, 과거, 완료 계속 반복되고 있어. 방식을 발견했었을 거다. 그것을 즉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이 reading이고 읽기를 bypass 이렇게 우회하다지. 그래서 우회할 방법을 발견했었을 거야. or 또는 다른 전략으로 compensate 보완할 아이고 잠깐만 요거 1번 그리고 요거 2번 그래서 투부정사의 2번이야 그래서 우회할 방법 또는 다른 전략으로 보완할 그런 방법을 발견했었을 거다.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녀는 find,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 그 예상감 반대로 the opposite, 정반대를 발견을 했대. 자 그럼 여기서 정반대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 읽기를 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회할 방법을 발견하지 않았고 다른 전략으로 보완할 방법 역시 발견하지 않았다. 요런 정반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지. To my surprise, I found that dyslexics were enthusiastic readers. They rarely avoided reading. 자, 그러면 뭘 발견했냐면 이 난독증 사람들에서 dyslexia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얘는 난독증 이고 얘는 dyslexics 하면 이제 난독증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튼 난독증 사람들은 were enthusiastic 열정적으로 readers 읽는 사람들이었더라. 오히려 정반대로 즉 여기서 반대라는 건 피했을 거야 하지만 열정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읽는 것을 좀처럼 피하지 않았다. Rarely 하면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읽는 것을 좀처럼 피하지 않았다. 즉 이거는 뭐 우회할 방법을 발견했을 거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되겠지. On the contrast, 반대로 대조적으로 they sought out books. 그들은 오히려 추구했습니다. 책을 추구했대. 책을 추구했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전략으로 보완할 방법 역시 찾지 않고 바로 책을 추구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opposite의 상황이 이렇게 묶여 있어. The pattern Fink discovered was that all of her subjects had been passionate in some personal interest. 자, 어떤 패턴이 있는데 핑크가 발견한 그 패턴은 was 뭐였다? 대이하였습니다. 봤더니 뭐래? 그들의 모든 subjects, 피실험자들을 이제 subject라고 해. 그러니까 이 12명 사람들, 아 얘네들은 말이야 had pp 한 번 더 나왔지 열정적이었었었어. 걔네들의 개인 관심사에 열정적이었었어. 그래서 the areas of interest included religion, math, business, science, history, and biography. 그 관심의 분야는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종교, 수학, 사업, 과학, 역사, 그리고 biography, 자서전까지.
자, 그러면 말이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서술형으로 괜찮을 것 같거든. 지금 what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that 명사절이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hat matters, 여기서 말한 이 matter에 일, 이런 의미 말고, 중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 있지. 그래서, what mattered, 중요한 것은, 중요했던 것은, was 뭐였다, that 이하였다. 즉, 뭐가 중요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였다? 그들은 read, 읽었습니다. 뭐, voraciously, 탐욕스럽게,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읽었다라는 것이었대. 중요한 것은 오히려 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자, 다음 34번을 보면 얘는 말이야. 얘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 설명해 줄게. 자, for many people, ability refers to intellectual competence. 이렇게 꼬이지? So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to reflect how smart they are.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 getting the highest grade on a test,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saying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or witty. In a conversation.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건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냐면 지적인 능력을 가리킨대. 그래서 야, 쟤 성적 되게 잘 나왔어. 오, 쟤 똑똑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더라. 능력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사람들은 원해. 모든 걸 원해.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뭐하기를? 반영하기를. 뭐, 그들이 얼마나 스마트한가. 이런 걸 반영하기를 원해. 그래서, 훌륭한 법 보고서를 썼어? 그러면, 아, 쟤 능력 있는데? 지적 능력 있는데? 이렇게 반영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시험에서 그다음에 훌륭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데 또는 특별하게 현명한 어떤 것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말한다거나 대화에서 요러면은 지적 능력이 상당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더라 능력이. 자, 이번에는 말이야, 지적 능력 말고,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 in terms of a particular skill or talent, such as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learns a language, or serves a tennis ball. 자, 이번에는, 사람 능력에 있어서, 지적 능력을 가리키더라 이런 걸 했을 때어걔 똑똑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정의를 하는데 능력을 어떠한 관점에서 능력을 정의하냐면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재능의 관점에서 능력을 정의를 하기도 하더래. 자, 그래서 특정한 기술 예를 들어서 How well, 얼마나 잘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지.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걔 능력 있어. 이렇게. 또는, 언어를 배워? 그러면 걔 능력 있어. 또는, 테니스 볼을 서브 하는 걸 잘해? 이러면 또, 그러니까 특정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 능력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 자, 지금,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focus on 초점을 맞추는데 능력을 뭐에? To be attractive,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entertaining, 뭐 재밌는 것.
컴마 나온 보충 설명이지. up to the latest trend. 트렌드에 맞춰서 재밌고 매력적이거나 또는 to have the newest gadget. 해서 newest 최신의 gadget 하면 이제 기기들이거든. 기계들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그들의 능력을 초점을 맞추더라. 자,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첫 번째 능력을 요런 뭐 직접 능력을 있으면 이게 능력이 있어. 또는 특정한 기술이나 탤런트 가지고 있어? 걔 능력이 있어. 또는 좀 매력적이고 재밌고 또는 새로운 그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어? 걔 능력 있어. 요렇게 능력을 가리키더라.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지금 계속 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지. 근데 능력을 꼭 요런 걸로만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 서브를 못 넣었어. 그러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 아니면 훌륭한 보고서를 못 썼어. 그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문이야. 여기서 however는 그러나 접속사의 however 아니야. 그래서 no matter how랑 바꿔 쓸수 있는 부사야. 즉, ability may be defined. 능력이 however 하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거든. 뭐든 어떻든 상관없이 이런 의미야. 그래서 능력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뭐, when it is the sole determinant of one's self-worth. 자, 문제가 발생한데 여기서 말한 이신 능력이고 능력이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뭐 자신의 가치의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왜한 거야? 지적 능력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특정한 기술이나 탤런트에 의해서 능력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계를 갖는 것에 능력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고 위에서 나왔잖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해.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가치에 대해서 이게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 테니스 공 서브를 잘못 넣어. 그러면 내 가치가 완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건가?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수행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돼. 내가 서브를 못 넣었어. 그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유일한 척도가 되더라, 그 수행이. 컴마, 요거 내가 별표 쳐놓은 거잘 봐두고,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거든. 근데 be taken into account 하니까 이제 수동 버전으로 해서 고려되다야. 근데 nothing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else 그 밖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테니스 서브 못 넣었어.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 그 밖에 아무것도 나의 그 가치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지. Outstanding performance means an outstanding person. An average performance means an average person. Period. 그냥 뛰어난 수행은 의미해. 그냥 얘네가 이렇게 그 정의 내리는 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뛰어난 수행을 했어? 그러면 넌 뛰어난 사람이야. 평범한 수행을 했어? 그러면 넌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 밖에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아. Period. 그냥 끝.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 뭐이 이야기가 되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